3년 전 광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1월 초 1비트코인당 약 7,177달러, 한화로 779만 원이었던 것이 이달 4일에는 한화 2,104만 원을 기록 중이라고 하죠. 연초 이후 수익률은 무려 170%입니다. 무섭게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세의 이유는 무엇인지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혁명적인 화폐냐 혹은 돌덩어리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그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게 비트코인인데, 네. 일단 그 비트코인이 생겨나게 된 배경부터 좀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기자님. 네, 우선 비트코인이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하면 디지털 화폐, 가상 자산입니다. 네.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개념인데요. 다른 점은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2007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사태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기존 금융 시스템, 즉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의 비판론이 매우 거세게 일었고요. 그렇게 제기된 게 은행과 같은 중앙기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들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예. 그때 등장한 게 비트코인인데요.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입니다. 아직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가 2008년 10월 31일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했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마약과 불법 거래 온상인 다크웹에서 사용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게 일반 대중에 알려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급부상했습니다. 자, 그랬던 비트코인이 그 3년 전이었죠. 네. 그 한동안 인기를 끌다가 이제 정부 규제 속에 돌덩어리 투기 취급을 받다가 이제 폭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2017년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암호화폐 투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각종 코인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사기가 횡행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세계 각 정부들이 이걸 제재했고요. 그 결과 2018년 1월 단 하루 만에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100조 원 가까운 금액이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긴 침체기에 들어갔죠. 여기서 제가 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술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산업 정밀도를 높이고 데이터 신뢰성 담보 등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먼저 알려지고 활용된 다음에 그 보상 수단으로 각종 암호화폐가 연결됐다면 투기 수단이라는 오명을 안 썼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너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치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진영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리고 각 정부를 비롯해서 전통 금융권과 기관 투자자들, 페이스북 같은 ICT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합니다. 네. 각종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등장하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 증권위원회는 비트코인 상장 기수 펀드, ETF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까지 준비하니까 비트코인 주체가 음지의 세력에서 각 국 규제 당국과 기관 투자자로 바뀌면서 신뢰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진상 네. 기자.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그 코로나 19 덕분에 네. 그 비트코인의 이제 운도 따른다고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내년에 출범할 그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네. 그런 예상도 한몫 좀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양지로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거래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달라졌습니다. JP모건이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자산운용사들도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각종 투자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 규제 당국인 OCC가 미국 은행에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투자 관련 서비스도 곧 나올 전망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도 힘을 실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그 돈의 일부가 증시와 부동산 외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한번 오른 거죠. 이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은 세계 3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했습니다. 그런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단 한번 불을 붙였고요. 여기에 비자카드가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카드를 유럽에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었는데 바이든은 친화적일 거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 가상화폐를 잘 아는 인물로 알려진 데다가 금융정책 인수팀을 이끄는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유명한 친 가상화폐 인사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바이든 정권에서 장기 보유 주식 양도세를 두 배가량 높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가상화폐와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그 거래 과정에서 그 가격이 수시로 크게 변한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 네. 또 이제 일상에서 진짜 돈처럼 그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 네. 한계를 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자산 가치가 있냐 이런 네. 의문점이 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트코인을 비판적으로 보는 진영에서 펼치는 논리인데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말씀처럼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40%가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 통화란 사실 가치가 일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가 되는 거고요. 네. 또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화폐 성립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교환, 가치 저장,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 비트코인은 사실 실물도 없고 법적 장치, 통제 주체가 없습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여기에 유통 속도도 낮은데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화폐가 되려면 실시간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수의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실시간이 좀 어려운 거고요. 또 한국법에 따르면 한국 거래소가 아니라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지갑으로 코인이 이동할 경우 기록이 제한적입니다. 사용 시에 자금 출처도 따지지 않고요. 특정 국가의 법률에 종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예. 소유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온갖 불법 행위의 자금줄이 되는 이유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제 불능인 셈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기능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유진상 기자. 네. 요새 그 비트코인 계속 이렇게 오른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네. 저도 오늘 비트코인에 좀 투자를 해볼까 좀 생각 중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투자자의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네.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만. 어려워요? 예.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 변동폭이 너무 커서 그 예측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나 뭐 네.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다 무릎까지 왔다, 뭐 발목까지 왔다 그랬는데도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또 계속 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아, 오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비트코인 자체는 가상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통화로서의 가치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세는 정해져 있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주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뭐 될 듯한데 불확실성이 저는 좀 크다고 봐서 투자에는 좀 신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네. 네. 지난 그 비트코인 열풍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유가 없는 상승은 아니지만,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죠.